꼬무니들 안녕, 펭귄사 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제 사료 만드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지금 달팽이 키운 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모은 가루나 이런 사료, 칼슘, 렙토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이제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수제 사료 만들 때 어떤 걸 섞어서 만들지 설명해 드리면서 수제 사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사료 만들 때 주요한 거는 칼슘입니다. 이것도 칼슘인데, 이거는 이제 하멜른 펫샵에서 산 산호 칼슘 가루예요. 랑 여기는 이제 보렉 가루랑, 보이시나요? 보렉 가루랑 칼슘 섞어 놓은 거. 보통 이걸로 주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것만 이제 주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 잘 먹는 거. 자색 고구마 가루입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달팽이들한테 줄 때 조금만 넣어도 엄청 진한 보라색이 돼서 조금씩밖에 안 썼거든요. 한번 이것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엽기름 가루입니다. 엽기름 가루가 있어서 이것도 넣어서, 지금 가루를 다 믹서기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줘도 애들이 아주아주 좋아합니다. 렙토민은 렙토민과 렙토민 에너지가 있습니다. 렙토민은 초록색, 렙토민 에너지는 빨강색이에요. 예전에 애들 생일 케이크 만들 때 이걸 갈아서 초록색 가루, 빨간색 가루 이렇게 만든 적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에 불려서 하나하나 이제 애들 눈앞에 주면은 좋다고 진실의 눈자로 보여주면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간식 개념으로 줄 거라서 수제 사료에는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렙토민이 아니라 난각가루입니다. 제가 예전에 삶은 달걀 갈아가지고 난각가루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난각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밤가루도 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딸기잼이 아니라 미숫가루입니다. 엽기름 가루랑 미숫가루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둘 다 고소해서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감마루스. 이건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다이소 감마루스는 약간 불순물이 많아요. 감마루스 냄새랑 이렇게 렙토민 냄새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생칩도 있는데, 생칩도 그냥 간식 개념으로 줄 거라서 나중에 이건 주도록 할게요. 생칩이 뭐냐면, 이것도 거북이 먹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북이 먹이입니다. 물에 불려서 주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미렁도 있는데, 미렁도 애들이 안 먹어서 이것도 다 같이 갈아버릴게요. 코코넛 가루. 코코넛 가루도 애들이 좋아해요. 예전에 그 1년 생일 케이크 만들 때 그 케이크 위에 솔솔 뿌렸던 게 코코넛 가루인데, 이것도 함께 갈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건장입니다. 건장이 뭐냐면 건조 장구벌레예요. 그거를 이제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 사이에서 건장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진 않아요. 미렁보다는. 미렁은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안 먹어요.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것도 갈아버릴게요. 단호박 가루가 있어요. 단호박 가루도 애들이 좀 잘 먹는 편인데, 이것도 조금 넣어두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단호박 가루랑 이제 자색 고구마 가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색깔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다 같이 넣어도 이 두 개는 따로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색깔이 두 가지인 수제 사료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칼슘 부분, 산호 칼슘, 난각 가루, 그리고 보렉 가루가 섞인 그런 칼슘, 이렇게 칼슘 부분이 있고, 감마루스나 미럼, 그리고 장구벌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이런 미숫가루나 엽기름 가루, 뭐 밤가루, 뭐 이런 나머지 가루들, 이런 것들은 보통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적게 넣어주셔야지 좋거든요. 여기도 물론 단백질도 있고 다른 미네랄도 있긴 하지만 주성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수제 사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믹서기도 가져왔고,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으로 계량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믹서기가 없으신 분은 다이소에 보면은 돌방아 같은 걸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달팽이 전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제 믹서기로 갈아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애들은 따로 갈진 않고 이런 미러미나 장구벌레 그리고 엿기름 이런 코코넛 가루 이런 것만 갈아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코코넛 가루도 별로 안 갈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섞어놔도 애들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개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부제 같은 거 잘 빼고 가셔야 돼요. 습기 제거제네요. 제습제네요. 이거를 잘 빼서 갈아주셔야지, 아니면 통째로 놓고 가시면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경험담 아닙니다. 다 갈게요. 어차피 나 그거나 달팽이도 먹는 거니까. 이런 거 넣고 간장 넣어주고. 이게 약간 비율별로 하려고 했는데 딱히 그런 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건장도 그냥 이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감마루스. 그냥 갈아버리면 솔직히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완전 이상한 것만 아니면 이런 검정 이런 불순물들 이렇게 골라서 감마루스 넣습니다. 불순물이 이만큼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자체 검열을 해보았고. 거랑 이제 엿기름가루. 기름가루도 크게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런 비율 같은 건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는데 단백질 칼슘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 이런 가루들은 좀 적게 넣어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탄수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뿔잖아요. 그 국물에 뿔듯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넣어줘야지 달팽이가 먹었을 때 몸 안에서 뿌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갈아볼까요? 엄청 곱게 갈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죠? 다른 가루들도 함께 섞어볼게요. 그러면 사료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호칼슘 한 스푼, 난각가루 한 스푼, 물가루 섞은 이 칼슘가루도 한 스푼, 암가루. 가루도 한 스푼, 미숫가루도 한 스푼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코코넛 가루. 코코넛 가루도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까요? 그러면 코코넛 가루도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코코넛 가루예요. 그래서 쉐킷쉐킷 해줍니다. 살살 해주세요. 가루가 날리니까.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강요하게. 내가 달팽이라면 이걸 먹겠다. 내가 달팽이라면 이걸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시면 잘 먹겠죠? 정도 넣어준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넣고 섞어서 색깔이 더 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일단 이걸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이따가 달팽이들 밥 줄 때 그때 한번 줘볼게요. 우선 저는 이제 자색 고구마 가루 수제 사료를 완성했습니다. 자색 고구마 가루 수제 사료랑 단호박 가루 수제 사료를 만들어 봤어요. 예쁜 용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집에 있는 이렇게 재활용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지구는 소중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